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먼저 하나 소개해볼까요? 네. 25년, 2주 후면 26년 차 모쏠이에요. 유유. 이렇게 26년 차 모쏠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더 슬픈 사연이 붙어있더라고요. 김창도 씨예요. 29살 모태솔로입니다라고. 백구님이 코미디 빅리그 사연에 유스케 사연 쓰고 국주 누나한테 놀림 받았는데 결국 당첨! 하지만 혼자 왔어요. 누가 챙겨주지 않아서 포스트잇도 거꾸로 쓰네요. 인생아. 백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봤는데 이걸 보고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샴푸향만 맡아도 가슴이 설레옵니다. 라고 백구님께서 덧붙여주셨어요. 이거를.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 저는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하고 봤더니 글씨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같은 분이. 그리고 이 외에도 백구님이 한 두 개 정도를 덧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시나. 이분은 보고 싶어요. 아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혼자서 이거 사연을 쓰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있는 우리 하나는 되겠지. 백구님을 떠올려보세요. 우리 백구님 후보에 좀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후보에 올릴게요. 자 이분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박지현님께서 크리스마스 이브 사람 많다는 이야기를 찰떡같이 믿고 땅끝 마을 해남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어요. 해남 6인실 투숙객들과의 광란의 파티를 기대하며 그런데 사람은 개뿔 투숙객이 저 하나더라고요. 혼자이고 싶은 분들 해남으로 가세요 라고. 우리 이분들은